친구들은 어디 어린이집 친구일까요? 몇 살일까요? 7살. 역시 아까 친구보다는 7살 최고야. 우리 친구는 오늘 뭘 만들러 왔을까? 고추장. 고추장. 어떤 고추장? 매운 고추장. 매운 고추장. 우리 친구도 오늘은 이렇게 단호박을 발효시켜갖고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단호박 먹어봤나요? 네. 이 단호박 먹어봤어요? 네. 어, 다 먹어봤구나.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 오늘부터 먹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걸로 고추장을 만들 건데, 이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도 수습하고, 또 우리 친구들 변비 있는 친구들은 변비도 없어지고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가루에서 가져온 게 요 안에 통 안에 있어요. 단호박. 단호박을 1년 동안 발효시켜서 여기다가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잘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체험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너무 아파요. 아프죠? 이제 병원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간장인데 간장이 옷에 품에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면 옷을 빨아야 되겠죠? 네. 체험하는 동안에 친구들아 장난도 치지 말고 내 거에만 집중해 주세요. 네. 잘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자, 뚜껑을 자기가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앞바닥 놓고 해도 돼요. 두꺼운 자주 뒤에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 왔어요. 자, 이 친구들이 요 단호박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열지만 지금 노란 색깔이죠? 열지만 예쁜 노란 색깔이에요. 선생님이 다 집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만들 거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선물할 거죠? 네. 선물할 건데, 보통 고추장은 6개월 이상 담궈서 오늘 만들어서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 체험할 단호박 발효 고추장은 이미 발효된 재료를 다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서 오늘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이에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께 오늘 바로 먹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자, 요 통에다가 그 소금 있죠? 소금을 제일 먼저 넣을 건데, 소금을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벌리면은 벌어지죠? 그러면은 소금을 요 통에다 다 넣을 거예요. 한 통도 밖바닥에 흘리지 말고 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니요, 벌리기만 하세요. 넣어주세요. 콩을 발효해서 메주가루랑 비리 분말을 볶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말을 했어요. 요거를 이렇게 잡고 위로 봉지를 이렇게 돌리면 다 풀어지죠. 자, 여기 얘들아. 풀어지면은 자, 요거를 때 땅바닥 흘리는 친구가 있어요. 요거는 낙엽포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몰아서 콩 안에 넣을 거예요. 네? 자, 못하는 친구를 손드세요. 자, 선생님 하실 거예요. 자, 못하는 친구를 손드세요. 손만 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하셨어요. 자, 기다려. 이렇게.
많은 친구는 바닥에다가 세 번만 탕탕 쳐주세요. 하나, 둘, 세 번. 탕탕해요. 잘 섞어야 돼.
괜찮아요. 아, 그만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간장을 넣어주세요. 간장도 나눠주면 돼요. 네, 좋아. 수고했습니다. 1, 2, 3 감사합니다.